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우리 네. 한병화 위원님, 유진투자증권에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한병화 이사님. 자. 근데 뭐, 이제 네. 그 한이사님 그러면 사실은 원래는 저기죠. 원래는 그 리서치 센터에서 우리 한이사님이 하셔야 될 일이 뭐죠, 원래? 리서치 센터에서? 네. 제가요? 역할이 있잖아요. 역할은 뭐 코스닥 벤처팀 팀장이고요. 네. 네. 뭐 섹터는 뭐 그린 산업 전체. 아, 그런 거예요? 아, 바이오. 아, 그린 산업 전체로 섹터로 돼 있어요? 섹터 제가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면 되는 그 거죠. 얘기야. 그러니까 다른 회사는 우리나라에 그린 산업이란 섹터가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거의 내가 그래서 코스닥 벤처 팀장으로서 직책이 있는데 거의 그린 산업 스페셜리스트가 되신 것 같아. 그죠? 그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몇 년 동안 네. 계속 하셨으니까. 친환경 하면 이제 한이사님이죠. 그러니까. 네. 근데 최근에 산업 전망에 글로벌 수소차 산업의 중심 대한민국 이렇게 쓰셨더군요. 네. 네. 그 내년에 수소입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뭐 네. 어? 또 전기차도 있고 뭐 수소도 있는데 한번 보는데 내년에 수소라는 얘기인가요? 뭐 내년에 꼭 수소라기보다는 네. 팩트를 제가 열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수소차 시장은 전기차 시장의 10년 전에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전기차 우리 10년 전에 생각해 보면 네. 배터리 너무 비싸서 차 값은 뭐 1억이 넘고 네. 충전소 없어서 뭐 시장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네. 결국은 이제 그게 지금처럼 네. 이제 누구나 다 대세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 네. 수소차도 지금 똑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요. 가격은 뭐 보조금 없이는 한 7천만 원 하고 충전소 없다고 맨날 이제 아, 그때 이제 그 추억이 생각나시는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은 캐털리스트는 테슬라는 꾸준히 했지만 잘 안 되다가 중국이었거든요. 네. 네. 중국이 시장을 팍 치고 나오면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이제는 뭐 표준이 됐는데 지금 비슷합니다. 아. 네, 지금 중국이 이번에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네. 수소예요, 이제 뭔가를 중국. 보여주기 위해서 네. 호베이 쪽에 그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경기장 주변에 네. 도시에 한 600대 이상을 배치를 한대요. 수소 수소차를? 버스, 수소 트럭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한번 보여주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이제 거기가 보통 영하 한 20도 이상의 도시들이니까. 그렇죠. 예, 거기서도 이제 이런 클린 카들이 사실 네. 배터리 카들은 힘 못 쓰죠, 겨울에. 뭐 조금 취약하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의 지금 300개 이상의 도시에서 네. 수소차 사업을 본격적으로 육성시키고 있어요. 아, 이제 수소. 네, 그래서 중국이 약 4조 정도의 예산을 쏟아부어서 4조 원? 4조 원입니다. 네. 한국 돈으로 4조 원인데 쏟아부어서 이제 주요 소재 부품들을 해당 지역에다 다 이제 넣고 있어요. 네, 충전소 인프라 확충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전 세계가 또 안 볼 수가 없죠. 근데 아. 우리가 어쨌든 초기 성장 산업에서 가장 앞서 있는 산업은 잘 없죠. 우리나라에서 네. 반도체도 한참 뒤에 따라갔잖아요. 근데 이제 수소차만큼은 우리가 세계 최선도 아닙니까? 넘버 원이다. 네. 네. 물론 뭐 시장이 작아서 이런 얘기 뭐 야 낯간지럽게 그런 얘기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항상 주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내년도는 좀 의미가 있는 게 2023년부터 이제 넥소 자기 모델이 나오거든요. 수소차. 네. 넥소는 지금 얼마나 팔렸습니까? 대충. 넥소가 올해 한 만 대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네. 예, 전 세계 판매가 한 2만 대 정도쯤 될 것으로 추정하니까 네. 절반이 우리나라죠. 네. 내년도는 정부 목표는 되게 큽니다. 그런데 뭐 저는 한 11,000대, 8,000대 그 정도 팔릴 것으로. 넥소만? 예, 예, 예. 뭐 넥소의 일부 상용차 조금 있긴 한데요. 네. 넥소가 대부분이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2023년부터 좀
개량화된 모델이 매우 예. 좋아진 모델이 이제 나와서 예. 생산 대수가 많이 늘어나요. 2023년부터.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납품하기 위한 이제 업체들을 선정을 하고 있죠. 일부 업체는 뭐 이미 된 업체들도 있고요. 그리고 승용차 아마도 제네시스일 것 같아요. 네. 승용차 그리고 승용차를 하면 이제 세단 얘기하시는 거죠? 네, SUV 다른 SUV도 아마 내년도에 수소차로 두 종 정도는 나올 거다. 나오진 않는데 확정이 돼서 아마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소차 라인업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네. 상용차 버스 그러니까 넥소의 상용차 버스는 이미 지금 뭐 개발 막바지에 있으니까 일부는 지금 뭐 시험 운행도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고요. 계속 늘어납니다. 늘어나서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제일 큰데 우리나라에서 이걸 이제 뒷받침을 해주고 다른 국가들도 지금 뭐 중국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미국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게 인프라 부양안 네. 있잖아요. 첫 번째 건 통과됐고 두 번째 인프라 부양안은 이제 아직 통과는 안 되는데 뭐 빠르면 연말 늦어도 연초에는 통과될 것 같거든요. 예. 그 안에 수소와 관련된 수소차와 관련된 지원책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산이? 예.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50억 달러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들어가는데 네. 총 75억 달러거든요. 25억 달러는 수소차 충전소 확충에 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예산이 반이에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의향이 있으면 나눠주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린 수소 생산을 하는데 킬로그램당 3달러를 보조해 줍니다. 보조. 네. 수소 1킬로그램당 3달러. 3달러를 보조해 주면 그레이 수소랑 가격이 똑같아져 버려요. 지금 우리 수소 뭐 7천 원, 8천 원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네. 뭐 3달러면은 크죠. 네. 그래서 내년부터도 미국의 수소와 관련된 수소 인프라 확충과 관련된 이 보조가 예산 집행이 네. 미국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포석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2024년부터 미국의 주요 주들, 뭐 캘리포니아라든지 뉴욕이라든지 뉴저지라든지 이런 국가들 주들에서 클린 트럭 의무화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트럭이? 네, 네. 그러니까 전기차 음판 매제도 똑같은 거죠. 네. 미국의 이제 전기차 산업을 지금 지탱하고 성장시키고 있는 것은 캘리포니아가 주도하는 전기차 의무 판매 제도거든요. 그렇죠. 테슬라가 그것 때문에 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과 동일한 제도가 트럭 부분에서 이제 2024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이제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이 유럽, 그러니까 중국, 미국,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작업들이 시작이 이제 됐습니다. 네. 아 근데 수소차에서 제일 핵심이 이제 결국 연료전지 스택 뭐 이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거를 이제 우리는 일단 만들고 있고 중국도 자체 제작을 다 합니까? 중국은 아직은 이제 제휴하는 수준인 것 같아요. 뭐 일부 도요타하고도 하고, 예, 뭐 또 유럽에 있는 업체들, 뭐 미국에 있는 발라드 파워란 뭐 이런 업체들, 네. 이런 업체들하고 같이 이제 제휴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제 투자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조만간 이제 여기도 기술 독립을 하겠죠. 근데 전기차가 대세잖아요. 어쨌든. 네, 대세입니다. 전기차가 대세인데 수소차가 전기차 시장에 어느 정도를 그 차지할 네. 거냐. 네. 이렇게 전기차가 워낙 이제 싸지고 인프라도 훨씬 네. 뛰어나니까 네. 굳이 수소를 해야 되나? 이런 맞습니다. 이제 의문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네. 전기차 시대에 수소도 병존할 수 있는가? 네네. 그건 어떤 논리입니까? 탄소 중립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그린 산업 시장은 네. 사실은 전부 다 이게 모든 걸 뭉뚱그려서 봐야 돼요. 네. 하나의 어떤 뭐 풍력, 태양광, 전기차 이렇게 쪼개서 봐가지고는 이그 앞으로 미래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탄소 중립으로 가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재생에너지도 성장하고 전기차도 성장하고 수소 산업도 성장하는 거거든요. 탄소 중립은 왜 그러면 수소가 필요하냐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첫 번째 산업용에서 필요합니다. 네. 제철소 어마어마한 이제 우리나라 제일 그렇죠. 많은 제조업 중에서 그 CO2 배출한 게 철강이죠. 철강이거든요. 네. 그걸 이제
쇳물을 녹일 때 코크스를 쓰는데 네. 이걸 이제 수소로 전환하지 않으면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포스코도 그거 한다는 거잖아요. 포스코도 뭐 40조 정도 들여서 2050년까지 완성하기로 했고요. 예. 유럽은 이미 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화학 공정에서 쓰는 것들을 이제 수소로 대체하는 암모니아로 대체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수소가 꼭 필요하고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가 이제 모든 전력망에 거의 70-80% 이상을 이제 앞으로는 어떤 국가든지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력망 자체가 그리드. 네, 그리드 자체가 되게 이 무게감이 세지면서 취약해져요. 비효율적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갑자기 많이 분다거나 안 분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저장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거고 그 저장 장치로서는 ESS가 될 수도 있지만 ESS 하나만 가지고는 배터리가 사실은 지금 전기차 되면 날리기 때문에 다른 수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유럽이 그 자기들끼리 확정을 한 게 아, 수소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과잉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물을 분해해서 수소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과잉 생산됐기 때문에 그건 이제 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버리지 않고 그걸 이제 물을 분해해서 수소로 저장을 해서 다양한 산업에 쓰겠다. 이게 이제 탄소 중립의 마지막 퍼즐을 끼워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소가 글로벌리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게 된 것이고 그러면 수소 생산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관련 산업들이 발전하는 거죠. 그게 차가 됐던 어떤 발전이 됐던 뭐 다양하게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제 전기차는 뭐 이 내연기관에 비해서 친환경이니까 그것도 좋은데 사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라든지 이런 거 다 만드는데 또 화석연료를 쓰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는 사실은 그 매연을 안 낸다는 거지. 근데 수소는 돌아다니면서 오히려 청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뭐 그거는 이제 약간 마케팅 포인트 같은데요. 현대그룹의 마케팅 뭐 말은 맞는 말이에요. 말은 공기청정기다 그런 거는 뭐예요. 뭐 말은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뭐 그것에 우리가 이제 뭐 지나치게 포커스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배터리 차든 수소 차든 어쨌든 그 근원의 에너지원이 깨끗하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이렇게 재생에너지가 작은 국가에서는 전기차를 아무리 많이 운행을 해봤자 탄소 배출이 감축하는 그 수준이 정도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석탄으로 전기 만들어서 충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재생에너지가 먼저 확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럽이나 특히 유럽이 앞서 있는 이유가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재생에너지가 설치가 엄청 늘어나잖아요. 풍력, 태양광. 네, 이미 거기는 뭐 50% 이상의 재생에너지 쓰고 있고 네. 중국 뭐 연간 전 세계 사용 그 늘어나는 재생에너지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설치가 되고 있고 이러니까 자신감 있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사실은 재생에너지가 먼저 확대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를 하든 수소를 하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이제 상당히 뭐 그런 부분은 좀 미진합니다. 근데 인프라 왜 이렇게 빨리 안 느는 거예요. 주변에 아직도 수소 충전소 본 적이 없는데 국회 앞에 놓고는 서울은 조금 더딘데요. 네. 지방은 좀 많이 늘어나요. 그래요? 예. 네, 지방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뭐 그 환경부가 원래는 이걸 지자체에다가 충전소를 건설하는 거를 이제 그 인허가권을 줬거든요. 네. 근데 환경부가 최근에 이제 회수했어요. 왜냐하면 잘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네, 회수해서 하겠다. 자기가 직접 이제 하면서 최근에 이제 특히 지방 위주로 해서 많이 늘고 네.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수소를 어쨌든 많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많이 쓸래 많이 생산을 해야 되는데 많이 생산하는 게 그냥 저 말씀하신 그레이 수소나 이런 게 아니라 그린 수소로 갈 거면 결국 풍력이랑 태양광에서 만들어지는 남는 전기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제 풍력 빨리 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풍력이 안 가요 지금 주식이? 그 정프로가 조금 많이 어필을 좀 해주세요 방송할 때마다. 재생에너지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린 산업은. 네, 그러니까 들어갔어? 풍력도 있잖아요 저. 아라 참. 그러니까 이게 아 없는 게 없구만. 우리나라 참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이제 이 국소적으로 자꾸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일단 먼저 확대를 하는 게 근본적인 사항이거든요. 근데 수요 쪽을 확대하는 거? 아니요, 아니요. 많이 깔아야죠. 풍력 태양광 설치를 쫙 깔아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깔아야 되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제대로 지금 못 이뤄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안 할 수가 없는 뭐 어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뭐 탄소 중립을 뭐 줄인다거나 뭐 이렇게 돌린다거나 이거는 그 국제적인 합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의 문제인데 어쨌든 빨리 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래야 사실은 전기차 산업도 그런데 이제 됩니다. 전기 우리 그래도 투자단에서 전기차가 가장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니까 그럼요. 예를 들면 전기차가 예를 들면 아까 12,000대가 아니라 진짜 12만대 팔렸다. 그럼 거기 들어가는 스택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소재 들어가는 회사도 테마군을 이루고 뭐 생태계가 또 충전소에 관련된 또 거기 들어가는 그런 회사들이 이제 수소 테마주가 화해서 수소 ETF 생기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안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뒤에 많이 있네. 메타버스 수소 ETF. 수소? 수소. 수소 ETF 많이 생겼죠. 아, 있구나. 많이 생겼는데 네. 제가 알아보니까 안 됐잖아. 수소와 관련된 퓨어 플레이들은 별로 담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렇죠. 에, 왜냐면 별로 많지를 않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쭙는 게 야, 이게 언제쯤 그러면 의미 있는 그러니까 경제적 으로 의미 있는 수준의 수소차가 돌아다니는 시대가 오냐 이거죠. 네네. 그게 저는 이제 2023년이 출발점인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자기 넥소 모델이 나면서 점프를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연도부터는 또 이제 미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클린 트럭 의무제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준비가 지금 많이 되고 있으니까 모델들이 쭉 계속 나올 거예요. 현대차 얘기인데 GM, 포드 예를면. 폭스바겐, 도요타 이런 데들도 다 수소차 내야지 시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유럽은 그 상용차 위주로 올 연말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텔란티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르노, 벤 있잖아요. 벤. 네. 예, 벤을 갖다가 각기 3종씩 수소 벤을 나오고요. 내년도에는 BMW X5가 수소차로 개조된 게 나옵니다. 아, 그래요? X5? X5. 그게 제일 파퓰러한 거 아니에요? 제일, 네, 제일 X5 나옵니다. 물론 네. 대량 생산 아니에요. 한 200대 정도 수준. 200대? 네. 뭘? 시험 생산하는 수준인데. 네. 어쨌든 이제 나오고요. 네. 그다음 미국은 상용차 위주로 나옵니다. 네. 상용차 위주로 나오고 뭐 그 상용차 부분에서는 되게 유명한 업체들이에요. 커민스. 네. 그다음 나비스타. 뭐 이런 회사들. 그다음에 GM이나 포드도 수소연료전지 상용차를 계속 개발은 하고 있는 상태고요. 물론 우리하고 현대차하고 도요타가 제일 빨라요. 제일 빨라서 기술적으로요?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상용차의 런칭 계획도 제일 빠르다고 봐야죠. 유럽, 미국 보통 한 2023년, 4년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전기차가 메인이에요. 전기차, 그러니까 제 추정뿐만 아니고 제가 2030년에 전기차 추정치가 연간 4천만 대입니다. 4천만 대면 2030년. 한 40% 되는 겁니다. 40에서 한 50% 사이겠죠. 그 정도인데 수소차의 2030년 제가 판매 대수는 86만 대입니다. 왜 이렇게 늦어요? 2000몇 년도요? 2030년도. 2030년 7년 남았네. 네, 86만 대. 8년 남았네. 네, 86만 대면은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제가 보고 있죠. 왜냐하면 IEA의 전망치가 2030년까지 누적으로 1,500만 대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 추정치를 다 누적으로 합쳐 보면 315만 대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모델들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계속 이제 추정치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데 IEA 전망의 1,500만 대가 만약에 2030년까지 달성이 된다면 2040년? 30년. 네. 예, 네, 그럼 난리가 나겠죠 시장이. 아니, 잠깐만요. 아까 2030년까지 우리 한병화 위원께서 추정하는 게 몇 대라 했죠? 80만 대. 2030년이 86만 대. 2030년 한 해에 팔리는 게. 아, 한 해. 한 해에 누적으로 다 하면은 315만 대. 아, 315만 대. 15만 대. 근데 IEA는 연도별로는 발표를 안 했는데 네. 누적으로 2030년까지 1,500만 대. 그 5분의 1밖에 안 잡아줘요? 한 병원은
그 수소 대장이면서 그렇게 보수적으로 보시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모델들이 눈앞에 보이는 모델들이 있어야지 이걸 늘리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포캐스트를 하기 때문에 무작정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이게 돈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투자니까 IEA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표치지 목표치 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네, 그러니까 근데 이 정도가 작은 것 같죠 작지 않습니다 300만 대 정도는 2030년까지 돌아다닌다 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연간 그러니까 100만 대 시장까지는 증가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예. 100만 대만 되면 생각해 보십시오. 5천만 원 따지면 50조 시장이에요. 작지 않은 시장입니다, 이게. 네. 아니 그 수소차는 네. 그러니까 전기차는 앞으로 이제 더 발전될 부분이 충전 시간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네. 그 거리를 좀 늘린다. 이 정도가 이제 우리 예상 가능한 발전 방향이잖아요. 수소는 현재 나온 거에서 더 발전할 방향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충전소만 늘리면 땡이에요? 아, 무궁무진하죠. 그러니까 충전소 늘리는 거는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요. 네. 차 자체로는? 차 자체로 스택 자체가 네. 효율이 좋아지네. 굉장히 지금 효율이 좋아지고 있죠. 효율이 좋아지고 있고 예를 들면 앞으로 그러니까 2023년도에 나올 넥소의 모델의 스택은 부피가 좀 축소가 됩니다. 아, 소형화 되면서 네. 용량도 커지고 커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룹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는 이걸 모듈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플랫폼화 작업. 그러니까 현대의 전기차가 EGMP 모델이 나오면서 네네네. 굉장히 다양한 차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동일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밑바닥에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모듈화를 시켜가지고 까는 거고 그럼 이제 기술적인 진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소 탱크 자체가 사각화가 돼야 되겠죠. 지금은 이제 원형 모양, 실린더 원형 모양으로 이렇게 산재해 있는데 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단가를 낮추는 거예요. 근데 전기차 배터리와 수소 스택 연료 전지가 다른 점은 전기차 배터리는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 노출이 돼 있죠. 예. 예. 그건 뭐 어떻게 자동차 회사들이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렇죠. 거는 아니잖아요. 연료 전지는요? 연료 전지는 다르죠. 연료 전지는 대량 생산 체제화로 가면 갈수록 가격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안에 원재료 단이 거의 없어요. 네, 기껏 있으면 100금 정도 있는데 조금 들어가잖아요. 100금은 굉장히 조금 들어간 데다가 그거는 가격 상승이 앞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원재료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지금 내연기관차의 총매제로 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료전지 이제 배터리는 외부에서 만들어서 납품받는 구조잖아요. 네.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뭐 내재화한다 뭐 그래도 사실 그거는 뭐 한 의원도 그거 뭐 네. 인정 안 하시잖아요. 네, 네. 근데 스택은 어떻습니까? 스택은 현대차는 현대모비스에서 하죠. 네, 모비스에서 합니다. 네. 그러면 현대모비스를 제외하고 스택만 생산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우리나라 LG 엔솔이라든지 뭐 CATL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커갑니까? 아니면 내재화를 하는 겁니까? 큰 완성차 회사들은 대부분 다 자기 자체 기술을 가지고 지금 개발을 하고 네.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갈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새로 생기는 이제 업체들이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현대 같은 경우는 영국의 이네오스라는 화학 회사가 있거든요. 화학 재벌입니다. 거기 이네오스에서 그 수소차와 전기차 디비전을 하나 만들었는데 예. 거기에 지금 현대차의 수소 연료전지가 탑재가 됩니다. 예, 거기 이제 초기 그 랜드로버 모델 있죠. 그 차예요. 그 차에 대해서 아마 2023년 하반기부터 생산이 될 거고요. 판매가 이제 일어날 거고 토요타도 지금 중국 업체라든지 또 다른 일본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하고 협업을 해서 네. 자기의 수소 연료 전지를 주는 공급하는 이제 그런 계약들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또 예를 들면 보시 같은 회사 보시 지금 수소 연료 전지 공장을 짓고 있죠. 독일에 네. 짓고 있으면서 10억 유로를 이제 투자를 하는데 10억 유로 예, 이미 짓고 있어요. 짓고 있고 60%는 수소 차용, 네. 40%는 건물용 연료전지나 이런용 이렇게 해서 이제 외부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산업이 이제 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회사들이 이제 계속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되게 재밌죠. 네. 예, 늘어나는 게 눈에 이제 보이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제가 이제 수소차든 수소산업을 좀 의미 있게 보는 이유가 네. 탄소 중립으로 가게 되면서 없어져야 될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오일앤가스 컴퍼니 대표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돈은 얘들이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이 친구들은 앞으로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될까요? 그걸 이제 이 친구들이 수소로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운영하는 사업자들 이걸 다 수소 파이프라인으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이죠. 아, 수소도 그렇게 파이프라인으로 보내는 게 가능해요? 그럼요. 예, 앞으로는 파이프라인으로 보내게 될 겁니다. 액화로 아니면 그냥 기체로? 기체로도 보낼 수 있고 액화로도 보낼 수 있는데 아마 기체로 보내겠죠. 예. 아. 지금 천연가스처럼.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일부 그 금속 재질에 좀 변동도 있어야 되고 하긴 하는데 네. 그거는 뭐 기술적으로 극복 못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미 유럽 같은 경우는 약 한 4만 킬로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있는데요. 네네. 사업자가 지금 그 드로잉을 하고 있어요. 40조 정도를 투자를 해서 이걸 수소. 전역으로 다 수소로 바꾸는 것으로. 네. 그 수소차 같은 경우는 지금 수소연료전지차는 그 에너지 전환율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수소 1kg로 뭐 이렇게 에너지 바꾸는 그게 얼마나 됩니까? 수소차는 네. 전환율이 떨어집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이제 처음부터 보면 네. 왜냐하면 수소를 만들어서 네. 그걸 다시 전기로 변환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점에서는 떨어지는데 전기를 만든 다음에 다시 이제 그 구동하는 걸로 바꿔야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수소를 일단 만드는데 전기가 들어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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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떨어지는데 네. 이게 이제 수소차가 될 수밖에 없는 이슈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써야 될 우리가 써야 될 수소의 대부분은 잉여 리뉴얼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에서 나온다. 신여 그러니까 어차피 버려야 될 잉여 전력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생태계가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네네. 네. 근데 현대차 그룹의 현대차한테 기대했던 건 뭐 넥소도 넥소지만 최초로 상용차 뭐 어디입니까? 스위스? 네. 뭐 천대인가? 뭐 그거 간다고 그 저도 일산에 가서 보니까 그거 있더라고요. 네, 되게 멋있게 생겼어. 아, 트럭. 트럭이 네. 진짜 딱 안에 가면 압도될 정도로 멋있게 생겼거든. 근데 그 이후에 뭐 그 후에 만들어서 뭐 룩셈부르크도 보내고 뭐 스웨덴도 보내고 뭐 이런 거 안 나옵니까 왜? 지금 계속 조금씩 보내고 있고요. 아직은 근데 그게 그 생산이 대량 생산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그야말로 수작업으로 꾸역꾸역 만들어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이 수소 상용차 지금 한창 개발하고 있으니까 네. 수소 상용차용 전용 스택이 또 개발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창 개발하고 있죠. 네. 지금은 이제 뭐 넥소 엔진을 가지고 와서 붙여서 하는 이제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투자들이 마음이 되게 이제 성기 급하시니까 아이고 수차 이거 금방 뭐 될 것 같은데 뭐 그러니까. 전기차 생각해 보세요. 10년 됐잖아요. 10년도 넘었죠. 이제 꼽히는 거예요. 테슬라도 그때 고생 엄청 했지. 아, 그럼요. 회사 없어진다는 얘기고 불과 3, 4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 사고 싶어도 못 산다고 AS 어떻게 봤냐고.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세상이 그만큼 이제 빨리 변하는 거고 근데 그 잉여 전력으로 하려면 어쨌든 우리나라도 그러면 스마트 그리드 같은 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스마트 그리드도 돼야 되고 뭐 네. 여러 가지 하여튼 일단 재생에너지 많이 늘어나야 되죠. 근데 차는 사실은 네. 수소를 그렇게 많이 안 써요. 많이 안 써서 지금 현재 뭐 우리 일어나는 부생 수소라든지 그 일부 뭐 블루 수소 정도 하면 그렇게 돼요? 뭐 차에 들어가는 것으로는 뭐 그렇게 크게 그렇습니까? 안 되고 이게 이제 수소 산업에서 제일 많이 쓰죠. 앞으로 수소는. 네. 그 현대차가 지금 이제 넥소를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 네. 최초의 양산형 수소 전지 차 아닙니까? 네, 뭐 네. 최초는 아니지만 네. 미라이가 최초죠. 네. 아, 현대차로 해요 그냥. 네. 아니, 공정하게 해야지. 네, 근데 이제 1등이죠, 1등. 1등이죠. 그게 현대차에 내가 이제 예를 들어 투자를 이제 고민하는 사람이 이게 투자에 수소차가 괜찮아질 것 같으니까 투자를 해도 괜찮겠다는 그 정도 포션이 됩니까? 현대차에 내가 만약 수소차를 생각하고 투자를 한다면 아니면 너무 비중이 여전히 작으니까 그리고 수소 관련 산업에 투자하는 게 낫지. 수소에 투자하려면. 아, 그래요? 예. 네. 글쎄 보는 각도에 따라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현대차의 지금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가치가 주가에 전혀 녹아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왜냐하면 어쨌든 수소차 부분에서는 뭐 위상이 확실하거든요. 토요타보다도 지금 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전 세계 판매의 절반을 담당한다면 예전에 니콜라인가 그거 시가총액이 제일 높았을 때 얼마였지? 10몇조 하지 않았나요? 네. 그 그거만 애도 배도 현대차 한 30-40% 오르네. 중국의 상하이 기차. 네. 상하이 기차도 최근에 이제 그 수소차 사업을 분산을 합니다. 아. 분산한다 발표했거든요. 물적 분할? 예, 물적 분할인지 인적 분할인지 잘 모르겠는데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하여튼 분사해서 그 중국판 나스닥에 상장시킬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거 상장해서 시가총액 형성되는 걸 좀 보면 투자들 마음도 아마 현대차가 수차를 잘하는데 하는 이런 생각도 좀 드실 거고요. 예, 저는 나이트 긍정적으로 보는데 시장은 뭐 아직까지는 전혀 밸류에이션에 반영 안 하죠. 뭐 현대차가 너무 사실은 뭐 이게 작은 부분이니까 아직은. 네. 네. 그리고 기존 사업이 지금 좀 삐걱삐걱거리잖아요. 반도체 수급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수소차 혹은 뭐 수소 경제 관련해서 여러 부품들 만드는 회사도 있을 텐데 어떤 부품이 제일 저 부가가치가 좀 높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좀 좋습니까? 제 오늘 그 연간 전망을 그 자료실에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면 되는데. 네. 수소는 일단 만들어야 되고 최종 써야 되잖아요. 만드는 데 하고 최종 쓰는 데 가장 핵심 소재가 멤브레인이에요. 예, 수소 연료전지 스택에도 중심에 멤브레인이 들어가고 수소를 만드는 수전의 장치. 수전의 장치도 PEM 방식의 수전의 장치가 앞으로 대세가 되는데 그렇죠. 그 PEM 방식의 그 M이 멤브레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멤브레인이 가장 꽃이에요. 수소 시대에는. 아, 네. 그거는 이제 리포트 읽어보시라는. 그 다음에 이제 탄소 섬유. 탄소 섬유. 탄소 섬유. 아, 그 탱크. 네, 탱크에도 들어가고 기체 확산층에도 들어가고 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 국산화를 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좋다. 수입 대체하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그 효과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야, 100만 대도 안 팔린다는데 10년 안에 뭐 그거 가지고 무슨 시장이면 되겠어 하지만 그 시장 전 세계 시장에 우리가 한 30% 이상을 점유한다고 가정을 하면 연간 우리 업체들이 20만 대 이상의 수소차를 팔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효과는 되게 크죠. 그러니까 그런데 들어가는 핵심적인 소재 부품 네, 이런데 투자하는 게 물론 이제 현대차도 뭐, 좋지만 그리고 뭐 이거는 사실은 주식하시는 분들은 잘 못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좀 구조적으로 그래요. 현대차 입장이 되게 고용 부분에서 되게 곤란을 겪고 있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현대차 노조가 강하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인력을 함부로 이제 구조조정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입장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200만 대의 자동차를 수출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미국이나 유럽으로 하는데 미국이 많죠. 많은데 앞으로 이 200만 대의 공장은 문 닫아야 됩니다. 현지화? 네, 현지화 때문에. 지금 미국 그 바이든 정부 정책도 그렇고 앞으로 뭐 트럼프가 다시 된다 하면 더 세질 거예요. 미국 현지에서 생산해서 만들어야 인센티브를 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여기 다 내연기관차 공장인데 그 인력 상실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함부로 또 자를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인력들을 다른 산업에 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수소라는 그게 거죠? 이제 수소차가 어느 정도 성장하지 않고서는 국내 고용 대란이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도 이거는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나 중국은 아직은 이제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크기 때문에 못 느끼는 상태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이런 게 오게 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오신 김에 네. 한국 지금 전기차 시장이 좀 조정이잖아요. 네네네네. 뭐 이거 한국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전기차 시장은 네.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네, 판매가 너무 좋죠. 내연기관차가 지금 예상보다 훨씬 덜 팔리고 있잖아요. 반도체 이슈 때문에. 근데 전기차는 반도체 이슈가 사실은 좀 작아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워낙 많이 들어가는 차기 때문에
초기부터 업체들이 세팅을 할 때 확보를 다 해놓고. 테슬라 같은 데가 그렇죠. 네, 테슬라도 그렇고 뭐 그래서 작은 상태라서 판매가 좋으니까 당연히 지금 전체 팔리는 차들에서의 전기차 비중은 확확 올라갑니다. 유럽의 뭐 독일, 프랑스, 영국은 지금 거의 30% 육박이에요. 네. 월별로. 네, 11월 달 보면은 그 정도로 좋고요. 그리고 미국은 내년부터 이제 보조금 지급이 뭐 사실상 확정이거든요. 어쨌든 바이든 부양안 안에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럼 내년부터 미국이 또 확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유럽하고 미국을 잡은 우리 업체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업황은 지금 별로 걱정할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요즘 뭐 여러 방송들에서 말씀드리고 다니는 거는 많이 올랐잖아요. 주가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 이제 조금 생기는 거죠. 생겼기 때문에 조그만 어떤 그런 갑제. 뉴스에도 뉴스에도 민감하구나.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시점이 왔기 때문에 이제 밸류에이션의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한 시기다. 시기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래. 있는 거죠. 보고 있고 내년 초에 이제 LG엔솔이 상장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수급 이슈가 좀 있겠죠. 아. 네. 그동안은 이제 사실은 이 일적 분할이나 뭐 물적 분할 이런 이슈들 때문에 세트 메이커들 안 담았잖아요. 안 담았는데 LG엔솔을 뭐 어쨌든 상장하면은 최소한 뭐 50조에서 많게는 100조 정도 전기차 ETF를 만들어 놨는데도 그렇죠. 그걸 이제 물적 분할 때문에 SK도 그렇고 지금 안 그래서 담았는데 소재 부품들을 집중적으로 담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커지지 않으면 이런 거 좀 팔고 이런 그렇죠. 거 사야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덩치가 워낙 뭐 100조나 된다고 하니까 그런 지금 기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래. 그 정도만 좀 지나면 네. 다시 아마 관련주들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글로벌 수소차 산업의 중심 대한민국이라는 리포트는 바로 저희가 3프로TV 앱에 실의 자료실에 네. 올려놓을 테니까요. 종목에 대한 공부는 이 리포트를 좀 보시면서 내년 시장을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그린대장 우리 한병화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리서치명과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전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티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의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파트장의 3시간 특강과 레포트까지 담았습니다.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필수 코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